CDZ 요게 좀 더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많죠? 고스팅.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죽어 있는 그 영역인 거죠. 존인 거죠. 왜 TDZ라고 하는지. TDZ란 말이 이제 모듈 할 때 자꾸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펑션 F.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F를 불렀어요. 근데 F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콘솔 로그 찍어 봅시다. 콘솔 로그에 I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뭔 짓거리를 해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I는 어떻게 찍히죠? Undefined라고 그냥 찍히죠. 에러 안 납니다. 근데 이 함수 끝에 제가 let I는 이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네가 I 선언하기 전에 사용했네. 그럼 안 돼? 이렇게 에러 날 뿐이죠. 우리가 발을 썼다 그러면은 발은 바로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왜 발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위에 있는 I랑 밑에 있는 I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반. 호이스팅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let이랑 const를 쓰라고 한 거죠. 근데 let은 그럼 호이스팅이 안 되네요? 아니죠. 된다고 제가 저번에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let과 const의 호이스팅은 우리가 지금 발은 어떻죠? 렉시컬 스코프에서의 호이스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컨테스트 할 때 렉시컬 스코프 얘기했죠. 렉시컬 엔바이런먼트 얘기했죠. 렉시컬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우리가 하는 말이다 그랬다. 그죠? 호이스팅이라는 거는 바 같은 경우는 점심을 여기다가 김치찌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점심 좀 짜지 않았어? 해도 얘는 점심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김치찌개인지는 모르지만 아, 점심 먹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호이스팅이 안 됐다 그러면 점심 먹었어? 이러고 대답하겠죠. 그게 이제 호이스팅이죠. 근데 이거는, 바는 요 밑에 있어도, 밑에 선언을 해도, 좀 전에 같이 여기 렛이 아니고 바라고 한다면, 이 함수 자체, 이걸 바라고 쓸 필요도 없죠. 이 F 자체를, 내가 여기서 F를 여기서 부르지 않고, 여기서 불러요. 실행돼야 안 돼요. 실행되죠. 아까 제가 여기에 펑션 오브젝트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구문 분석할 때, 평가할 때, 코드 평가. 코드 평가할 때 만들어지면 코드 평가 쫙 해보니까, 펑션 F가 있더라. F를 위로 올리는 거죠. 이게 호시팅이잖아요. 그럼 let은, 그럼 여기서는 호시팅이 안 됐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서 let i는 1, 얘를 1로 옮겼어요. 여긴 없애고. 그런 다음에 F를 여기서 자, 바라는 펑션은, 이 펑션, 요거는, 아까 렉시컬 스코프에서의 호이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읽고 밑에 있는 놈을 위로 올리는 거고, 렛이라고 하는 놈은 시간적인 순서예요. 기간. 그래서, 렛이든 코스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i를 여기서 선언하고, 자, 불고 F를 불렀어요. 갔더니 I는 뭘로 찍히죠? 1이 찍히는 거죠. 이건 뭐죠? 시간적인 거죠. F가 있지만 F를 내가 I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이 두 개가 차이 바뀌면 에러죠, 에러. 네. 아까 같은 똑같은 에러입니다. 그래서 호이스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다른 호이스팅이죠. 언제 호이스팅이 되죠, 얘는? 실행됐을 때, 실행되는 시점. 시간, 기간, 시점, 요때 호이스팅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콘스트와 렛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가 바라 펑션 여기 있으니까 멀잖아. 근데 콘스트랑 렛은 더 가까이 있다고 했죠. 항상 콘스트랑 렛은 먼저 뒤지고 없으면 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콘스트와 렛이 훨씬 더 성능 면에서 좋습니다. 모듈 한번 봅시다. 모듈에서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죠. 여기가 만약에 a.js라고 합시다. a.js라는 파일 속에서 b를 임포트 해온 거죠. 그럼 b에서는 요 a에서 뭘 했냐면 export 뭐 a라고 했어요. const a는 1, 1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a는 지금 const export 한 거죠. 그럼 b에서는 import
a 이렇게 해야 되죠? from a.js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a를 import해야 할까? 이렇게 쌍으로 import 했는데 어떻게 되지? 되게 궁금하죠? 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오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괜찮아요. 자바는, 자바나 C는 왜 괜찮죠? 컴파일 단계에서 알잖아. 컴파일 단계에서 얘 컴파일 해보니까 A에서 B를 쓰네? B도 컴파일 해놓죠. 그리고 컴파일 해보니까 A를 쓰네? A 컴파일 했잖아. 그래서 다 속에서 실제 모듈은 모듈 맵이라고 해야 됩니다. 모듈 맵. 모듈 맵이니까 내가 임포트를 여기서 두 번 했어. 임포트 A를 또 했어요. 똑같이 쓰고. 그럼 이 이름이 중복되니까 이거는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거를 as 뭐 b 이렇게 해버리면 import 또 되죠. 그럼 b하고 a하고는 둘 다 뭘 가져요? 백을 갖죠. 네. 그럼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시어드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왜 그러신 거죠? 맵이 있잖아요. a는 맵이 이렇게 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a죠. a.js. a.js 요 부분을 뭐라고 해서 모듈 취시자라고 그러죠. 스페시파이어. 그래서 모듈 취시자가 키예요. 제일 바깥쪽 키. 그 속에 이제 임포트 되는 것들이 엔트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b.js에서는 뭘 임포트 했죠? 익스포트 했죠? b를 익스포트 했는 거죠? 얘는 근데 디폴트라는 거죠.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거죠. 디폴트 펑션, 뭐 f, 펑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함수 하나를 익스포트 해. 그러면 b.js는 여기서는 이름이 없네? 이름 없으면 뭐라고 뜹니다? 디폴트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표와 디폴트 별표예요. 여기 스트링입니다. 키. 우리가 맵에서 키를 스트링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함수 오브젝트, 펑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A를 분분석할 때 B를 봤더니 B가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 CP겠죠. 근데 얘는 실행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 얘를 안 찾으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러 같으면 컴파일할 때 미리 이게 탁탁탁 챙겨놓기 때문에 C나 자바에서는 C++이나 자바에서는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구문 분석이라는 걸 하죠. 그럼 구문 분석할 때 요거를 미리 잡아놓습니다. 미리 잡아놓고 실행할 때 값을 잡아놓죠. 실행은 언제 일어나죠? import a 했어요. a 요 라인에서 import 라인에서 요 라인을 딱 실행된 순간 A를 불렀죠. A 불렀더니 요 부분 실행, 여기 있는 최상위 코드들은 다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서 A가 100이라는 걸 여기 박죠. 보셨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B를 먼저 불렀어요. B를 갔더니 B가 펑션이구나 했어요. 근데 이 펑션 B에서 여기서 요 A를 썼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된 게 있죠. 그럼 요 A는 아직 지금 익스포트 됐어야 됐어요. 여기서 먼저 B를 불렀다고 쳅시다. 이렇게. 그럼 A는 익스포트 됐어야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에러 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이 상태죠. 템포라리 데스존. 똑같죠, 넷이랑.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B 위로 올려줘야지. B 부르기 전에 내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넷처럼 내가 먼저 불러야 된다는 거. 모듈은 차례대로 실행 되니까. 됐나요? 우리가 익스포트, 임포트는 아무 데나 써도 되거든요. 제일 위에 써도 되고, 소스에 제일 밑에 써도 돼. 근데, 뭐, 부르기 전에는 써도 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위에다 올리는 게 관례죠.